안녕하십니까. 또 다들 밥 먹을 시간이지요. 한번 같이 식사를 한번 해 봅시다. 잠시만요. 음료가 음료를 아 뭐가 있을라나. 오늘도 음료가 마땅치가 않네요. 아, 빨리 사다 놔야겠어. 한 김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 뭐냐 한번 시켜봅시다. 뭐야, 왜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렸지? 다들 뭐 시키실 거 있으면은 지금 시간을 빌어 까먹었었던 무언가를 한번 시켜보시지요. 210ml가 뭐지? 아, 엄청 조그만한 건가? 그러면 210ml로 한번. 오! 아니네. 여기 고를 수가 있네. 250이면은 그냥 적당한 캔이려나? 245? 뭐가 적당한 거지? 어, 245가 245로 한번 시켜볼까요? 오케이, 40캔. 일본 가 있을 때 오겠다. 괜히 지금 시켰나? 오케이. 이따 스트레칭을 조금 해줘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식사합시다. 빠빠빠빠 비누 먹자고. 아이고.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먹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와, 탄산 먹으니까 딸꾹질 또 시작됐다. 나 어제부터 새벽부터 진짜 오늘 4시까지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근데 실수 설마 시작된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음식이 호당순두부입니다. 근데 방금 일정 마치고 집 들어와서 밥을 먹을까 하는데 또 위라 틀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혀가 제가 애기 때부터 토당순두부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사실 맛 모르는데 주변에서 막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와 맛있다 맛있다 하면은 뭔가 맛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 이거 맛있는 거네, 오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가지고 점점 이제 크면서 진짜 그 맛을 알게 돼서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초당순두부 먹어요. 초당순두부. 아, 이제 그 뭐야 제목에다 써야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써놓으면은 그 뭔가 부끄러워. 뭘 먹는다라는 걸 얘기 너무 대놓고 제목에 초당순두부 편 이렇게 써놓는 게 뭔가 창피해서 못 써놓겠네. 근데 이게 또 막상 이게 다 같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데 아무튼 초당순두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 별 생각 없을 때 먹기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메뉴팻말 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메뉴팻말 올리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여기다가 혹시 들고 써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좋은 방법인데? 한번 해볼게. 나 방금까지 여기 펜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꽂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케이. 아주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알겠지. 거꾸로 보여도 읽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반대로 보시길. 네, 김치전이에요. 네, 오늘 먹는 음식은 장초 부두순입니다. 부두순. 부석순 같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두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당초 부두순 한번 먹어봐요. 소화도 잘 되고, 또 우리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뭐 이제 각국에 계신 분들, 나중에 한국 오면 당초 부두순 추천드립니다. 한국 오셔가지고 혹시나 이거 못 찾으면 그냥 길 가시는 분들 차고 불러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당초 부두순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오늘은 잠옷을 입고 켰습니다. 다들 제밥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진짜 제가 제일 잘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을 걱정해 주세요. 다른 멤버들이 밥더안 먹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도 웬만하면 다 먹는데, 약간 일반식들을 이제 제가 제일 잘 먹죠. 애들은 이제 막닭 먹고. 머리가 또 길어지지, 맞아. 아, 근데 사실 머리 자른 거좀 후회하긴 하거든요. 다시 긴 머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돌아갈 의향이 너무 큰데, 이제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은 머리 계속 유지해 보려고요.
아. 정하나 자기 안 자기? 잘 때도 있고 안잘 때도 있는 거죠. 자지면 자는 거고 안 자지면은 안 자면은 다음 날더 빨리 자지는 거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 않지. 장토부 당초 아, 왜 발음 뭐야? 왜안 돼? 당초부두순 이씨 당초부두순 당초부두순 당초 와 씨. 당초부두순밖에 안 보이는데. 당초부두순 왜 발음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발음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걸 써놓으니까 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메뉴판입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음식이고요. 다들. 오케이. 모닝콜. 자, 다들 일어나야지. 벌써 아침에 밝았다. 언능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도록. 오늘도 한예 음성 따서 쓰세요. 모닝콜입니다. 좋아, 좋아. 다들 일어났어? 언능 화장실로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도록. 오늘 하루도 파이팅!
당초 부두순에는 지금 제가 밥을 말은 거예요. 밥이 같이 있어요. 노래 불러도 돼요? 네, 부르세요. 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살아살아 좋죠. 제가 엊그저께 몸살 났었어요, 또. 갑자기. 한 3일 전부터 힘이 없어서, 근데 난 원래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아씨, 나왜 이렇게 힘이 없지, 또. 야, 링겔이나 맞으러 가야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밤부터 막 열나더니 막 진짜 힘이 아예 없는 거야. 야, 막 소파에서도 못 일어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유,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고 이제 푹 자고 일어나고 다음날 병원 가서 링겔 맞았더니 꽤나 괜찮아져가지고 괜찮아졌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근데 신기했어. 내가 원래 막몸막 열나고 막안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이렇게 맨날 이렇게 피곤상으로 다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힘이 없기도 다니고, 없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열이 나면서 힘이 없어지니까 또그 느낌은 또 이제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들. 밥을 다 먹어 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킨 거다 먹었다. 제가 마치 인마이백에서 소개했었던 망치입니다. 이 망치 아닌가? 다른 망치인가? 이 망치인가? 손님이 오면은 이제 아니 손님이 아니지 이제 나쁜 사람이 오면은 호신용품.
아, 또 딸꾹질. 멈춰라. 초당순두부예요? 초당순두부? 그게 뭐예요? 이거는 당초부두순인데? 딸꾹질 상체 숙여서 물 마시면은 멈춰. 다 해봤습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스타도 찾아보고. 근데 나는 아기 때부터 숨 참는 게 제일 효과가 있었는데. 부두순 뜻은 부순간, 구경, 순영입니다. 개구리야, 딸꾹질을 멈춰줘. 하면 멈춰준대요. 안 봤네요. 두겸이한테 전화해볼라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캐럿분들. 아우, 스트레칭을 좀 해야겠어요. 아우, 다 결리네, 지금. 다들 스트레칭 하시고요. 식사도 하시고요. 오늘의 식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식사는 30분. 딱 적당하네요. 가슴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두겸아. 너는, 나 지금 위버스 라이브 중인데, 너는 이제부터 두겸이야. 너는, 아니, 스피커폰으로 안 했는데, 너는 그냥 이제부터 두겸이야. 몰라, 끊어. 안녕. 그럼 스피커폰 할게. 네, 우리 두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겸입니다. 오케이, 근데 좋아. 형, 내가 왜 두겸인데? 그런 거는 이유는 알 필요도 없어.
아니 알아야지. 내가 왜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넌 이제 두경이 이런 거. 왜냐면은 당초부두순이라고 해가지고 당초부두순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두순이 이제 캐럿분들이 이제 부순간 두경 순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해줬어. 그러니까 부두순의 나머지 부는 맞고 순도 맞는데 나만 도가 둔 거잖아. 그치. 음식 이름이 당초 부두순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두부야? 그거? 형 또 순두부 시켜 먹어? 오늘도 순두부구나 형은. 그치. 또 먹을 거 없어. 순두부 먹으면 또 좋지. 정한식. 정한식도 한식이지. 그치. 당초 부두순. 오케이 아무튼 맛있게 먹고 술만 다 먹었어?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끌라고. 아, 오케이. 그래. 수고리. 아이. 네, 지금까지 두겸이었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캐럿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끊어버렸네. 미안해요. 제가 도겸이 대신 할게요. 캐럿들 도와해. 아, 도와해. 네, 도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이제 수고하시고요. 각자 이제 할 일도 마저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당초 부두순.